올해는 인천시의회가 개원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신은호 의장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소각장 신설 등 주요 현안들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로 개원 30주년을 맞은 인천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회는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를 목표로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현장 방문을 늘리고 인천 고등법원 유치 등 31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에는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자치입법 참여센터도 개설해 운영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지방자치 새로운 집행년은 원년으로 삼아 지방자치 2.0 시대를 맞이하고 분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독립기관으로서의 조직과 인력 확보는 물론이고 인천시의회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의회 구현과 전문 인력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신현호 의장은 무엇보다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산적한 현안들도 매듭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소각장 신설을 두고 의원들 간 입장 차이가 큰데 환경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나 이해관계가 개입돼선 안 된다며 조만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용성을 높이는데 절대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원 간 토론을 통하거나 또 소통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만간 그런 자리를 마련할 것이고요.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발표에 대해선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GTX-D Y자 노선은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라며 앞으로도 인천 지역 정치권과 공직자들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